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75면 어간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앗수르의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임마누엘 징조에 관한 성경의 증언입니다. 아하스가 왕일 남유다 왕국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앗수르가 가장 큰 세력으로 일어나서 그동안 가장 큰 세력이었던 아람, 지금의 시리아, 아람이 이제 쇠퇴하고 앗수르가 신흥 제국으로서 활발한 침략을 확장을 합니다. 위협을 느낀 아람이 오랜 그 원수 지간이었던 북왕국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여러 조그마한 그 해안 국가들, 지중해변에 있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조그만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 앗수르에 대항하는 반 앗수르 동맹을 맺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남왕국 유다가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동맹군은 앗수르에 집니다. 위협을 느꼈고 또 세력을 키우기 위하여 남왕국의 왕을 패하고 자기네들에게 협조적인 사람을 왕좌에 앉히려고 합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침략한 때입니다. 아하스는 당연히 많은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국가의 존망, 왕권의 위협,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찾아가서 걱정하지 마라,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왔을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저들은 성공하지 못한다, 너는 하나님을 믿고 이겨라. 그러나 아하스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네가 못 믿겠으면 징조를 구해라. 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굉장히 완곡한 표현이지만 그런 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어서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 아하스가 신앙이 없었다, 믿음을 갖지 못했다, 이사야의 조언과 하나님의 진노에도 불구하고 순종치 않았다,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이 정황에 대한 깊은 이해에 방해가 됩니다. 정답과 오답을 가리는 정도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틀렸나를 알아야 됩니다. 열왕기하 16장에 가시면 구약 성경 589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 이 역사적 그 위기 상황에서 아하스는 20살의 왕이 됩니다. 아, 무슨 철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정치적 그런 경험과 분별과 담력이 있었겠습니까? 국운이 흔들리고 본인은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랜 동안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제 앗수르의 위협 아래 놓여있는 그저 작은 나라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차원에서 몸부림을 치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에 힘을 다하여 참여하고 모색하고 몸부림을 쳐서 자기 아들마저 몰렉에게 바칩니다. 몰렉이라는 이방 신은 사람을 산 채로 바치는 제사입니다. 우리의 이해로는 난로입니다. 그 난로의 모양이 이렇게 짐승 모양을 하고 있고 그 입에 그 난로 안에 불이 아주 크게 타고 있는 입에 집어넣어서 바치는 제사입니다. 못할 짓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왜 그딴 짓을 해? 이렇게 쉽게 판정을 내리는데 오죽하면 어디까지 떠밀렸으면 그가 자기 인생을 쉽게 산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모든 몸부림을 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게 역사적 배경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주십니다. 그렇게 임마누엘이라는 징조가 떨어집니다. 본문에 돌아오시면 이 임마누엘의 징조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거인 모든 것의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의 이 역사적 정황 속에서 처녀 잉태는 애를 낳지 못할 자가 처녀가 애를 낳는 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역사적 정황은 다르습니다. 처녀가 결혼하여 애를 낳아 12살쯤 될 때에 이스라엘과 아람이 다 망할 것이다. 걱정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처녀라는 말은 젊은 여자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처녀 탄생이라는 기적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기간에 관한 얘기. 그러니까 너희가 다 아는 시집 안 간 그 누구입니다. 지금 이사야도 알고 아하스도 아는 누구. 아마 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나겠죠. 그 애가 시집을 가서 애를 낳아서 12살이 되기 전에 15절에 나오는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철이 들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엉긴 젖은 버터 또는 그냥 우유와 꿀. 우리는 이것이 호사스러운 식단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농작을 할 수 없어서 경작을 할 수가 없어서 농작물의 수확이 없는 식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시절을 맞을 것이다. 그때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의 예언서 번역에는
그 애가 12살쯤 12살이 되었을 때, 철들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라는 그런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너희가 가진 국부, 국력이 더 커져서 힘으로 두 나라를 얻는 게 아니라 너희는 여전히 궁핍하고 어려워질 것이지만 길게 잡아도 20년 내에 내가 두 나라를 다 멸망시키겠다. 무슨 약속일까요? 미래를 내가 잡고 있다. 이게 임마누엘 징조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입니다. 이사야 7장에서는 우리는 과거에 의해서 오늘을 이해하고 또 가지고 있습니다. 거부하고 선택할 게 없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결과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오늘 내일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두 내 책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생각보다 크다는 겁니다. 네가 이해하고 네가 준비하고 네가 결정하는 대로 끝나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이 정한 목적지로 갈 것이다. 임마누엘이라는 징조의 약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고 선포입니다. 그것을 이 당시에는 물론 이제 곧 알게 됩니다. 그 아들 히스기야 때가 되면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아수르가 가장 시급한 제1주적이 됩니다. 위협이 되죠. 그리고 그 아수르마저도 생각지 않았던 바벨론에 의하여 망하고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아람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고 바벨론에게 멸망하는데 그것이 다 예언이 됩니다. 이사야에서 바벨론 포로까지가 예언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에게 시간을, 미래를, 운명을 하나님이 쥐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이사야의 역사적 정황 속에서 선포됩니다. 그러나 이 징조는 그때 이해했던 시간을 갖고 계시는, 쥐고 계시는 하나님, 미래와 궁극적 결론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그 성취에서 뜻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신지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에 바로 임마누엘의 그 약속이 신약에서 더 깊게 성취됩니다. 그때는 20년 내에 네가 지금 벌벌 떠는 저 두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너는 세상적인 조건과 방법으로서 네 미래를 개척하려고 하는 전부 결정하려고 하는 그 안목과 그 이해에서 더 올라오라.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다스리고 있고 시간과 존재들에게 간섭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게 역사적 정황에서의 선포였고 실제로 일어난
역사였다면 신약에 와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그 뜻이 훨씬 깊어지고 훨씬 놀라워집니다. 그는 처녀 몸에서 납니다. 처녀 몸에서 났다는 것이 날 수 없는 여자에게서 났다의 핵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건 기적이고 당연히 놀라운 일이지만 그렇게만 얘기하려면 그럴 바에는 남자가 낳는 게 낫습니다. 처녀냐 아니냐 논쟁하는 거 다 그 입을 막아버리려면 남자가 낳았으면 그것도 머리로 낳았으면 아무 할 말이 없게 될 겁니다. 이게는 커다란 신비가 드러나죠. 요한복음 1장을 우선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복음서에서 그는 창조주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만든 이시다. 우리를 만든 이가 시작이 자기가 만든 것의 결과의 자리에 들어오십니다. 시간적으로 보시면 마리아에게 남으로서 처녀 형태는 조금 있다 하고 마리아의 아들이 됨으로써 자기가 만든 자의 결과물의 자리에 들어오시고 그걸 처녀가 남으로서 우리가 만들지 않는 그 결과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두 가지 이중적인 내용을 거기에다 실현하십니다. 그러니 이런 성경의 증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시간을, 존재를 그의 의도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의지로 역사와 개인과 개인의 인생과 역사의 정황과 모든 조건에 개입하고 일하고 계시는가를 증언하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라는 순서를 가지고 있고 공간적으로도 모두가 다른 지위, 다른 조건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라는 것은 다 합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든지 전복시킬 수 있는 질서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순서로 일하시지만 결국은 앞뒤가 언제든지 묶이고 역전될 수 있는 혼란도 아니고 뒤집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평면보다 더 큰 입체같이 거기에 시간이 앞뒤로만 앞으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뒤로도 흐를 수 있는 것 같이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이 되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성육신 하심으로써 사실, 역사적 사실이 되는 겁니다. 뒤집을 수 없는 옳다 그르다를 얘기할 수 없는 과거가 됩니다. 계시록에 가면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그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모든 종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4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예수로
하나님이 무엇을 증명하셨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묶고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을 이루고 마신다는 역사적 산 증거를 삼으셨습니다. 아하스와 같이 우리의 고민도 언제나 미래를 오늘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우리 붙잡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걱정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해결 방법은 예수 안에서 선포된 것 같이 하나님의 의지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시간을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필요 없거나 잘라버릴 필요가 없는 그 중에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목적에 필요 없는 것이 없는, 그리고 그 조건에 매여 있지 않은 그 모든 경우를 다 끌어안고 그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동정녀 탄생입니다. 처녀에게서 낳다가 가시는 창조주가 창조물의 후손으로 오시고 낳을 수 없는 자가 낳는 결과 완성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못 알아듣는 얼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거하여 성경에서의 요청들, 성경에서의 요구들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에 가보십시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뭘까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뭘까요? 그게 명예라는 것입니다. 어떤 명예? 우리는 결국 이 하나님, 즉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 당신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신 이의 목적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인간이라는 존재와 운명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리에 갈 것입니다. 지금 미래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예수 안에서 과거에 이미 성취된 것 같이 우리는 그걸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땡겨서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장차 완성될 것은 시간 순서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그 미래를 지금 땡겨다 쓸 수 있습니다. 결국 그리로 갈 거니까요. 그렇게 안 하시면 여러분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한다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아하스가 믿던 말던 그 겁을 내는 두 나라는 하나님이 멸하실 것입니다. 믿으면 명예가 되고 자랑이 되는 것이고 믿지 못하면 불안과 비겁함에 쫓겨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독교 신자들에게 있어서 내 삶을 신앙적으로 살아라는 우리가 아는 우리가 결정하고 실제적으로 누리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래를 지금 살아내는 명예다라고 이해하셔야 된다. 이것이 얼마나 옳은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자신을 안심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루를 마감하면 하루에 일어났던 일 중에 실수한 것이 제일 많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랬으면 그 다음날은 조금 삼가시는 거죠. 근데 잘하려고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면 이미 저지르고 있다. 그럼 정신을 차렸을 때 거기서 뚝 자르십시오. 마무리하지 마시고. 상을 엎으셨습니까? 그럼 상을 바라놓고 주우십시오. 그게 명예입니다. 누구에게 오해를 받을 때는 잘 받으십시오.
칭찬을 받는 것 같이 하기 어려우면 가만히 계십시오. 가만히 못 있겠으면 도망가십시오. 잠깐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도망가십시오. 아니 화장실을 그렇게 오래 갔다 오세요? 아, 나 광화문에 있는 데까지 갔다 왔지. 그것이 명예입니다. 왜?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로마서 12장에서 그 유명한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상대방이 아하스를 하면 아하스를 하게 놔두시고 여러분은 이사야 하십시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가 가진 왕권, 그가 가진 권력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자도 자기 인생을, 자기 지위를 어떻게 살아내야 하느냐에 대한 이해와 결정을 해야 되고 그 권력에 피해를 입는 자도 피해를 받는 자리에서는 자기 지위와 자기 이 조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를 각자 선택할 동일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어디서는 멋있게 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조건들을 억울함을 나열하고 그걸 개선하는 것으로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의지와 궁극적 목적을 알고 있는 자로서 다르게 반응하게 만드는 데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2부 때도 딱 한 사람만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덕목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덕목으로 이해하고 해도 보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참고 견디면 병신 취급당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것은 결국은 이리로 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리 몰고 있습니다. 이리 갈 겁니다. 그럼 그 길을 지금 가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길러보면 제일 답답한 싸움이 공부하는 겁니다. 결국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이 나이 들어서도 후회하는 것, 그때 더 잘할 걸, 그겁니다. 못한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후회를 만들어냈죠. 후회는 뭘 만들까요? 겸손과 지혜를 만들죠. 잘하셨으면 자랑을 만들죠. 그 자랑이 여러분을 관용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거스르고 비난하는 것으로 가면 그것은 손해입니다. 자랑할 것이 있을 때에 관용을 베풀면 더없이 멋집니다.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모두를 이리 끌고 간다는 걸 아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나만 가고 쟤는 못 가는 그런 상대적이고 경쟁적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를 시작부터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들고 목적하셨고 포기하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에게서 그 증언이 완료됐습니다. 성취됐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억울해하는 우리 각각의 생애, 정황, 경우 속에서 사랑하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라고요? 오래 참으라고요.
비난하고 보복해서 그렇게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요. 자기가 사랑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요. 비난해서 보상받지 못하며, 설명해서 보상받지 못하며, 자기가 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시간이 들어옵니다. 7절 보세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가 억울하고 나만 해야 된다는 그 억울함이 있을 수 있고, 신자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우리가 참아야 되는, 아니요, 모두를 그리 밀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먼저 누리시는 것이 신자들에게 책임이기 이전에 명예다를 아셔야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된 성육신, 그의 탄생, 임마누엘, 이 모든 시간과 운명과 과정과 조건을 스스로 담고 있습니다. 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역사와 세계와 운명과 가치와 생명과 자랑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라는 고백은 얼마나 굉장한 거야. 그 굉장한 것을 전제해 놓고 계속 바꿔달라는 거 아니야. 아들이라도 바칠 테니까. 그게 아하스인 것입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건 말이 되지 않죠. 컨텍스트가. 유다의 왕인데요. 어떻게 몰라요? 다윗의 집이요 들을지어다 아닙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각각의 신앙 고백이 갖는 운명과 힘과 정황의 중요성과 기회와 책임, 명예와 영광에 대한 이해로 여러분 각자의 삶을 바로 이 성경의 증언으로 이겨내시는, 자랑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조건, 정황, 억울함, 버거움, 그리고 고난, 고통, 염려, 불안, 걱정, 막막함,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동원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최초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는 만큼, 아니 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의 증언을 따라 자기의 삶과 자신의 가치를 내어주고 누리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